하지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상반기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또다시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드려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별과 보편을 민주당과 어떤 청와대의 입맛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보편화를 시키는 거죠. 예, 보신 것처럼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연구원장이 임명된 홍익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숨은 뜻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차장. 네. 싱크탱크의 수장이 됐잖아요. 홍익표 의원이. 그런데 네. 내년 초에도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이게 혹시 재보선을 노린 거 아니냐라는 게 야당의 시각입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살 만한 또는 그런 이 추리를 할 만한 좀 그 오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계속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한다면이라는 이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지금 야당이나 아니면 그 다수 국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시점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과연 어떤 이슈가 있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그 부산시장의 어떤 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지금 내년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연구원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당의 어떤 이 장기, 중장기 전략을 짜거든요. 그렇죠. 그 중장기 전략 중에 가장 핵심은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당의 전략을 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의 어떤 선거 전략과 맞물려서 내년 상반기에 이 재난지원금을 어떤 그 대국민 그 어떤 그 유리한 어떤 선거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좀 발언을 하신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전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더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기를 바랍니다만 만약에 홍익표 의원의 전제대로 굴러가서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선거 직전에 지급을 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여야 간에 이거 그 매표 행위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벌써부터 예고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했어야 될 발언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부장차장 말씀은 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네. 민주연구원장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무게가 아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직책과 이 시점이 묘하게 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오해를 그 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돈 받는 거 싫어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뭐 시점과 그 용처를 두고도 여러 논란이 있는데 불만 여론을 의식해서 민주당이 급히 끼어 넣은 거 아니냐라는 저희가 어제도 짚어봤습니다만 통신비 2만 원 논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세밀하게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좀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정부의 그런 조치의 일환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통신비 관련해서 국회에서 바로 잡으신다고 하셨는데 국민들 통신비가 저 증가되지는 않았잖아요. 1조 가까운 돈을 또 직접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짜 정신 가지고 한 일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제정신이냐 뭐 할 일이 아니다. 근데 저 김우식 교수님 예. 뭐 제가 반대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안 맞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안민석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집권 여당의 다선 중진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 정책에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게 선별 지급이 많으냐, 보편 지급이 많으냐. 그래서 어쨌든 당정이 협력해서 선별 지급으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 선별 지급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지원이 절실한 지원이 절박한 계층만 찾아서 두텁게 그분한테 지원을 해주자고 한 건데 갑자기 전 국민한테 2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살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 야당의 문제제기에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커녕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냥 준다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이야기입니까? 저는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집권여당의 다선 중진 의원이면 예. 저런 정책적 논쟁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논리와 자기의 정책적
정책적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냥 필구처럼 아니 준다는데 누가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안 줘도 괜찮지만 주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 하죠. 그러나 그것은 국회의원, 다선 국회의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예. 2만 원 논란 수습이 되려면 정부도 어제 뭐 대통령이 뭐 작은 위로라는 정성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이 논란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론 이제 통신비가 많이 사용되고 뭐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뭐 이렇게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들이 많고 휴대전화를 쓰거나 아니면 SNS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한 위로의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라리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이게 소상공인의 자영업자는 쓰게 만들면 내수 활성화라도 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텐데 이게 직접적으로 통신사에 돈을 지급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무슨 뭐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도움이 되는 영향도 없고 그렇다고 2만 원 주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고 이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이것도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돼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논란 정부가 마음을 결단을 할 때마다 꽤 뜨겁습니다.